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탁구를 치며 운동을 하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개그우먼 라용경 씨입니다. 1999년 공채 개그우먼으로 데뷔해 연기자, 리포터, 트로트 가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팔방미인 방송인인데요. 야, 오씨, 어? 왜 이렇게 잘 쳐 갑자기? 탁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 보조를 맞추며 같이 탁구를 치는 이분은? 아, 저의 적수이자 운동 파트너. 안녕하십니까, 저 라윤경 신랑 김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내 체가 현정아 치잖아. 에이! 야, 이겼다. 어, 지겠는데 진짜? 이런 시간부터 탁구를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제 아침 루틴이에요. 저희 가족들은 이 공복 탁구로 혈액순환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참 나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쭉 다이어트를 해서 조금 뺐습니다. 약 50kg 정도? 믿기 힘든 숫자인데요. 저 어릴 때 봤던 친구들은 저 못 알아봐요. 왜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가 68kg 나가더라고요. 그 어릴 때 한 번씩 우리 신체 검사 하잖아요. 너무 창피했던 기억이 나요. 그 뒤로 몸무게를 안 쟀어요, 제가. 근데 그 뒤로 계속 살이 쪘어요. 재다 보니까 막 쭉쭉쭉쭉 느는 거예요. 마지막에 103kg까지 늘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잠을 자는데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무거운 데다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하지정맥류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 있지, 콜레스테롤 있지, 하지정맥류 오지. 그리고 막 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뚱뚱하니까 되려 병을 많이 얻더라고요. 당뇨 전 단계? 뭐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는 30대 초반인데 신체 나이는 60대라는 거예요. 질병보다 더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답니다. 요요가 엄청 빠른 속도로 왔어요. 입이 계속 궁금하고 막 이상하게 배가 고프니까 뭐 계속 먹게 되고 아 너무 그게 힘들어요. 아 인슐린 저항성도 커지고 뭐 식탐 호르몬도 늘어나고 이런다고 제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 종일 배가 고파서 그 배고픈 거 참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하게 빼려고 제가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죠. 51kg 감량 후 수년째 같은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허리 둘레도 표준인데요. 40대 후반이지만 호르몬 조절에 성공하며 51kg을 감량하고 요요 없이 유지하는 윤경 씨의 일상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공복 탁구 후엔 스쿼트로 근력 운동을 하는 부부. 조이고 잘한다. 그렇지 힘들 때 한 번 더 하는 거야. 자 다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럴 때 허벅지가 허벅지가 하는 거라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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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힘들어. 잘했어요.